사형 그런 거 없고. 첨탑의 미식가. 갓격파. 유령 갑옷. 세상에. 난 타집을 걸 그랬나. 아이고, 약화. 너왜 체력이 15야? 카드 나오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. 이걸 대체. 형상.
왜 미친 어지러움이 왜 이렇게 왜 아니 점프봐 적당히 해라. 타락은 왜 나와? 아이고, 흘려보내기 빠졌네. 그래도 얘는 작겠다. 아니, 흘려보내기. 잔혹성 100년 퍼즐 트루 쩔겠네요. 룬 피라미드, 룬 큐브, 잔혹성 룬 큐브. 실드루 룬피를 할까 룬큐브를 할까. 룬피하자. 공용 유물보다 좋은. 아니, 미친 고구마, 아야. 형상 말고 뭐좀할수 있는 게 없나? 힘 배울 카드도 없고. 와, 룬피 후회. 파열 잔혹성 악마의 영상. 상자 저렴한 거 보소. 룬피 스낵 후 극혐인데.
미친 고스트. 혈류. 수비 집중하는 게 낫겠죠. 시발해. 이거 다른 엘리트 잡는 것도 글렀는데, 일단 피는 드럽게 받네. 병폭? 병폭 형상다가 아이고, 충격파가 안 나오네. 펜타그래프 타락. 교본.
아니, 수리검 어땠어? 수리검을 쓸 수가 있나? 이걸 바리짝 막아를? 병폭 앙바의 영상이 좋긴 하다. 한계 돌파. 병폭 형상 한돌. 사실 없나? 요거는 3장 해야겠죠? 종지 보면 진짜 가망 없어지는 거 아니야? 아니면은 종지 봐서 고통 파열 노렸어야 했나? 사신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싸움 아니야? 사열 복사할까? 흘려보내기? 혈안? 사열? 한돌? 사신이 있었으면은 닭사신인데. 사혈, 혈안, 흘내 세개 중에 하나 하면 될것 같은데. 복사하면 병폭 안 들어갈 걸요. 젠장 사신 하나만. 전체 무장해제. 심장, 그놈의 심장, 무감각. 나도 무감한
정말 좋아하는데 왜 무감이 안 나올까? 혈안 두 장인데도 안 나오는구나. 난관 회생. 135골드도 많죠. 아, 타락이 교본이었구나. 분노 대검 두 개 써야 되나? 이거 왜 이렇게 흰 배율 카드가 안 나오냐? 기다리면 나오겠지? 북할이나 이런 거? 잔혹성 두 장 어디다 쓰냐고. 난관의 생 포식까지 불조약 이도류 사신도 못하잖아. 이도류 대검? 이도류 파열? 이도류 포식? 이도류 철파? 아니면 룬피 전장?
으잉. 아니 화상 헤드 뭐야? 그래서 버티다가 다음 턴에 대검 킬각 바로 볼 수 있죠. 포식각 볼 수 있나 혹시? 낡은 동전 장난하나. 더블 형상. 쓸모없는 유물 안 나오게 패치를 했어도 이게 여전히 쓰레기는 남아있구만. 북한 드디어 나왔다. 쓰지 말까? 심장 갈 거였으면은 집었을 것 같은데 심장 가는 것도 아니고 저게 필요 없겠다. 끝까지 불분기야? 어처구니 없네. 이거 전체 공격하는 거 없어가지고 작은 카카들 조금 고생하겠네. 불풍기 좀 누가 지워줘요. 아 시원하다. 힘 72. 이제 잡고 타락 때리고 탈팽이. 아니 잔혹성은 뭔데? 잔혹하구만. 빌어먹을. 결국에 저거 한계 돌파 두 번 못 썼네. 한 번만 써야 돼.
셋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 146. 병폭 형상 나오면서 게임 터졌지. 이대기 심장을 갔으면 살았을까? 체력 146으로 갔다고 가정하면 살았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열쇠 모으는 길로 갔으면 체력이 146으로 넘어가진 못했겠죠? 창방도 충격파로 인공물 까고 무장해제로 창에다가 무장해제 놓고 난관의생으로 한턴 버티고 이렇게 하면은 심장도 체력 100 넘을 것 같으면은 70딜 들어오는 거 그냥 맞고 연타는 무장해제로 맞고 한 돌 써서 힘 한 20 찍은 다음에 AK 적게 패스면 잘 모르겠네요. 중국가 재창님 반갑습니다.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. 돈도 많아서 다음 층 갔으면 멤버십이라서 유물 3개 포션 원하는 거 2개 살 수 있고 그래도 그 전에 엘리트에서 죽었겠지.